자, 여러분들, 중국에서 또 어마어마한 발표가 한게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또 어마어마한 발표가 한게 나왔는데, 누가 봐도 약간 좀 이제, 끄지오사해. 알죠? 에, 부추 수확해 가는 거. 아, 이 기사 보자마자, 바로, 아, 이거 또 부추 수확하려고 이거 또, 밑밥 까는구나. 아, 빌드업 하는구나.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이제 탈탈 털어 가려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에? 자, 일단, 부동산 관련된 얘기인데, 중국 부동산 시장은 참 재밌어요.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기사들 많이 다뤘잖아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부동산 관련된 차이나 뉴스가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사람들이 중국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게 되게 재밌나 봐. 근데 확실히 오늘 더 재밌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네, 가져왔는데, 자. 지금 일단 중국의 부동산 분위기는 뭐 대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도시 뭐 말할 것도 없이 일단 많은 폭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여러분들 집이 몇채 있는지 알아요? 혹시 생각해 본적 있어? 이것도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그냥 딱 진짜 사람들이 딱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중국이 집이 몇채 있냐고? 전 세계 사람들 중국 와서 다 살아도 집 남아. 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나도 확, 뭔가, 아, 야. 야,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야. 봐봐,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가 인구가 80억이에요. 근데 80억이 다 1인 주택은 아닐 거 아니야.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3인 가구도 있고. 그러면 이 80억이 다 살려면 집이 대충 계산해봐도 30억 채 내지 40억 채 정도만 있으면 80억 인구 다살수 있거든. 근데 중국에 지금 짓다만 집들, 귀신 집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다 합치면 3, 40억 채 되지 않을까? 아, 충분히 될것 같아. 아무튼 중국에는 지금 그 정도로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봐봐요. 중국의 인구가 이제 14억이잖아. 근데 그 14억 중에 집을 실제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을 사고 파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할거 아니야. 중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약간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내 친구들 있잖아. 내 친구들 다들 야, 집 올랐대. 막내 베이징 갔을 때 애들이 막집 올라서 너무 집값이 올라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해. 10배 오르고 막 그랬대. 그래가지고 내가 야, 10배 올랐으면 팔아. 근데 하는 말이 다 똑같아. 야, 내가 내집 그거 팔아면 나 어디서 하니? 그냥 다들 그냥 실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 집이지. 집을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하고 막몇채 사갔다가 막 팔고 이런 사람들은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자, 그런데 2020년 전까지 이제 코로나 터지기 딱그 전까지 뭐 부동산 불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때 영끌해서 산 사람들은 지금 이미 탈탈 털리고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원금 이자 같이 상환하잖아.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상환하는 그 구간이 월 100만 원에서 월 400만 원, 요 정도를 달달이 상환하는 그 사람들 구간이 제일 많대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 월급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중국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못 버는 사람이 10억이 넘어. 근데 주택담보대출, 뭐 이거 대출 이자랑 원금을 한 달에 1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갚는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평생 동안 집노예로 사는 거야. 하우스푸어예요, 하우스푸어. 평생 동안 그냥 집노예로 살다가 가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더 사악한 게, 이 사람들이 집을 사는 순간에 일단 많은 돈을 지불하고 세금도 냈지만 이 집이 네 거냐? 아니잖아. 중국 70년 소유권인 거 알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알 겁니다. 중국은 70년 소유권이야. 네 집이 아니야. 70년 뒤면 많은 사람들이 아, 그거 70년 뒤면 또 연장해줘. 연장해주겠지. 근데 뭐 공산당이 와가지고 아유, 아유 70년 다 쓰셨네? 아, 이제 70년 다 됐는데 아유, 더 사셔야지. 살데 없잖아요. 계속 사세요. 이러겠어? 아니 뭐 연장하는데 돈을 더 받겠지. 에? 뭐 재계약을 하든가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가지고 연장하겠지. 안 그래? 그거는 말 그대로 자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70년 동안의 월세를 한꺼번에 낸 거야. 그리고 진짜 난 아직 주위에 70년 그 소유권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집을 연장했다 뭘 했다라고 한 사람들을 아직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나중에 만약에 진짜 보게 되면, 연장을 하게 된다면 진짜 어떤 방식으로 중국 정부가 연장을 해줄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굉장히 기대돼요. 자, 그리고 70년 이 집을 가지고 있을 동안, 아니, 집으로 인해서 주문해서 나가는 돈들이 얼마나 많아? 아파트 관리비도 나가야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그 관리비를 우예페이라 그래요. 우예페이. 물업비. 아무튼 그냥 아파트 관리비. 뭐 이것도 나가고, 뭐 이런저런 자그마한 돈들 많이 나갈 거 아니야. 살 때는 취득세 나가고, 팔 때는 또, 양도소득세 나가고. 그건 다 똑같아. 근데 중국은요, 부동산 보유세는 없어. 부동산세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봐봐.
그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중국이 칼을 뽑은 거야. 자, 봐봐. 중국에서 이제 부동산 사는 사람들, 중국 정부 입장이야. 그래, 부동산 사고 파는데 세금 잘 내고 있지? 상납들 잘하고 있지, 그치? 그래, 살 때는 뭐 토지세, 뭐 취득세 내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 내고, 상납 잘하고 있네, 좋아. 근데 이야, 쟤네들이 문제야.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 집에서만 살고 있는, 평생 살고 있는. 야, 쟤네들은 돈을 안 내네. 그리고 요즘 뭐 젊은이들 무슨 뭐 탕핑 한다고 해가지고 집안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야, 쟤네들을 어떻게 털어야 되지? 아, 이거 부동산세가 없는데. 이러다가 여러분들, 중국 정부에서 8월 23일 날에 발표를 한 게 합니다. 아, 요걸 얘기하기 전에 요것도 짚고 넘어가야 돼. 자, 그리고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수명이 어느 정도예요? 아파트 수명이, 여기는 이제 소유권이 70년이잖아. 근데 보통 재개발 50년 안에는 웬만하면 다 하지 않나? 아무리 길게 끌어도? 한국은 이제 30년 넘어가면 재개발 얘기 나오고, 뭐 안전진단 얘기 나오고, 40년 넘어가면 이제 뭐 거의 뭐 확정될까 말까 이게 있잖아. 50년까지는 좀 위험하잖아, 그죠? 근데 봐봐, 70년 소유권인데 이 집을 내가 한 30년, 40년, 50년 살았어. 근데 이제 집이 막 이제 막 무너질라 하고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야, 집 안 좋아 보이네. 자, 일단 우리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자, 이거 집 허물고 집 지어드리고 계속 사세요. 이럴까? 중국 정부는 무슨 뭐 자선사업가야? 절대 아닐 거 아니야. 집이 딱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면, 예를 들어서 뭐 70년 소유권이야. 50년을 살았어. 재개발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이제 집 이제 새로 짓고, 오케이. 새로 지을 테니까 잠깐만 좀 이제 비켜주세요. 이제 집 새로 지어야죠. 그럼 그쪽 사람이, 저 아직 여기 더 살아야 되는데요? 아, 그럼요. 더 사셔야죠. 이제 새 집 지어놓으면 그때 또 들어와서 사세요. 아직 20년 남았으니까. 아, 그래요? 예. 공짜로 들어오는 거 맞죠? 과연 공짜로 들어오게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재개발 한 데서 여기 아파트를 지으면, 한 채당 예를 들어서 뭐 집을 10억에 판다고 치자. 근데 원래 살던 사람들이, 여기서 살던 사람들인데 우리 집도 있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있죠. 예. 이거 다른 사람들은 10억에 파는데 그쪽은 그냥 9억 주고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집을 새로 짓는 데는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50년 전이랑 집값이 완전 다른 상황이고. 한국에도 왜 그 재개발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재개발할 단지에서 내가 20평짜리를 살고 있어. 근데 이 아파트를 재개발해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들어갈 때는 이제 30평짜리를 한 개 받아. 근데 그냥 옛날에는 뭐 그냥 그대로 받았지만 요즘은 그 추가 분담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추가 분담금 한 1억, 많으면 2억, 더 많으면 뭐 3억, 4억 막 이렇게 내는 데도 있다며.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되고 막 말이 많아지는데, 중국은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 왜냐면 중국은 아직 부동산 재개발 사례도 지금 별로 없어.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집을 지어놓고 그 옆에 또 남은 땅에다가 집을 계속 짓고 계속 짓고 계속 짓고 했지, 낡은 집을 허물고 지었다? 옛날에 그 조그마한 그런 판자촌 이런 거는 다 허물고 지었지만, 아직 뭐 아파트를 지어놓은 거를 허물었다라는 얘기는 내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거를 다 겨냥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아마 이거를 발표를 했을 거야. 뭘 발표했냐면, 자, 8월 23일에 중국 정부에서도 나름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발표를 합니다. 이제 이런 비용들이 생길 겁니다. 그 비용들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주택 소유자분들은 주택 양로금, 주택 신체 검사금, 주택 보험금 요런 것들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진짜 그대로 내가 번역해 준 거야. 그리고 이미 중국 22개 도시에서 실험 응용 중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래도 뭐 이런, 중국에는 이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난 그래도 돈이 없어도, 그래도 뭐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집이 한 개 있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집은 있네. 이 집에 대한 뭐 보유세라든지 세금 나가는 것도 없고, 그래, 내가 돈을 조금 벌더라도 이 집이 있으니까 이 집에서 먹고 살면 되고, 나 요즘 탕핑하고 싶은데, 그냥 뭐 집에 누워있으면 되지. 그래도 집이 있네. 그런 사람들, 지금 탕핑, 집 한 개 가지고 집에서 탕핑하겠다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터는 방법을 한 개 마련해낸 것 같아. 자, 잘 들어봐요. 자, 일단 이 소식이 터져 나오자마자 또 뭐 난리 났지. 일단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한 달에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미 낼 돈이 더 이상 없어. 또 뭘 더 내라는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집값 제일 비쌀 때 사가지고 지금 집값 떨어졌는데, 그리고 70년 소유권이잖아. 내 집도 아닌데 그거 갚는 것도 빡치는데 또 뭐? 주택 신체 검사비? 주택 양로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은 일단 집을 샀다 하면 일단 내 거잖아요. 내 거니까 내가 공사하고 싶으면 공사하는 거고 내 돈 들이는 거지. 근데 중국은 아니잖아. 일단 여러분들, 중국 집값은요, 이런 말이 있다고.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소유 기간은 제일 짧고 잡다한 비용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집 중에 하나래. 중국 집이. 아 그렇잖아. 중국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요즘 집들 집 사면 그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집 사는 비용 따로, 그 다음 내 돈 따로 내가지고 그 집 안에 리모델링 하고 들어가야 돼. 내가 직접 해야 돼. 진짜 별의별 거에 대해서 다 뜯어가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에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나의 집, 정말 내가 마음을 놓고 잘 수 있는, 내가 두 발을 뻗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부추를 수확하기 제일 좋은 최고의 도구예요. 최고의 도구야. 봐봐. 자, 또 중국 국민들이 불만인 게, 일단 집을 살 때 70년 소유권을 사가잖아. 근데 그 70년 소유권을 살 때 그 안에 이미 그 유지보수비, 그게 포함이 돼 있대. 그리고 이런 불만도 있어요. 70년 동안 내 거라면 고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뭐 관리를 하든 내가 안에 뜯어 붙이든 말든 뭐 그게 다 내 마음인데,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그거를 네가 왜 걷어가겠다는 거야. 불만이 이거야.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이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뭐 이걸 왜 만드는 거야. 지금 이름도 힘들어. 주택양로금, 주택신체검사금, 주택보험금. 그 중에서 제일 핫한 의견 중에 하나가, 아, 또 댓글들이 많이 달리죠. 핫한 의견 중에 하나가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집으로 내 노후 자금 마련하려 했는데 이제 내가 이 집의 노후 자금 대줘야 되네. 아, 겁나 우프다 진짜. 참 이 집이, 아, 이 집은 내 노후야. 내 노후. 그래, 넌 내 노후를 책임질 거야. 어? 뭐야? 아, 이제 내가 너 노후를 책임져야 되네. 야, 지금 내 양로금도 없네. 지금 이 양로금을 내가 내줘야 된다고? 그리고 또, 와, 또 레전드 댓글 중에 이런 댓글도 있어. 아버지 모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집 아버지 모시듯이 모셔야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들어도 느낌 오잖아. 주택 양로금? 주택 보험금? 뭐 주택? 뭐 신체 검사비? 아, 참고로 중국은요, 한국은 그래도 많은 나라들은 한 10년에 한 번 혹은 20년에 한 번 이 건물에 대해서 노화 상태라든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이거를 검사하는 그게 있잖아. 중국은 이때까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안전진단, 그렇지. 안전진단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막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또 막 뭐 말이 되냐 뭐 이러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중국 정부에서 또 나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해명을 하죠. 중국 정부가 해명한다는 게 중국말로 뭔지 알죠? 피야오를 한다 하잖아. 피야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중국 정부에서 피야오를 해준다 하거든. 그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대한 해명. 근데 중국 사람들은 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죠. 중국 정부에서 해명을 한다? 야, 그건 그거 진짜야. 얘 중국 공식이에요. 정부에서 그거 해명한다고? 그거 진짜네. 그거 실화 맞네. 자, 정부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봐봅시다.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 여러분들 그렇게 막 걱정하지 마.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주택 양로금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대. 일단 하나는 개인관리자금과 그 다음에 대중관리자금,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개인관리자금은 아파트 단지 노후돼서 다양하게 개인시설이라든지 공중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유지보수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야. 그거는 이미 당신이 집 살 때 냈어. 집값의 5%에서 8%를 거기서 떼가. 집값에 이미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중국에는 그렇게 5%에서 8%를 떼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그 주택보수비 개인관리자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약 1조 위엔에 달해요. 돈이 있어. 한 200조 원 정도 되지. 그게 있는데 이제 그거 말고 중국 정부 측은 이게 워낙 자금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후 주택들의 보수 유지라든지 그리고 뭐 안전 진단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신체 검사비 안전 관리, 이거 중국에 집이 그렇게 많은데 이 안전 관리 안전 진단 가려면 돈, 그 다 돈이잖아. 돈 없이 누가 해? 그리고 뭐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뭐 시설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말했듯이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대중 관리 자금,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요, 왜 이 돈을 만들려고 하면, 중국이 지금 곧 다가올 시대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시대냐면 중국은 부동산 대보수 시대를 앞두고 있어요. 물론 중국에 새로운 아파트들도 많지만 중국에 이제 70년대 이후, 80년대 이후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그때 개혁 개방하고 그때 지은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집들은 지금 이제 다 40년, 50년이야. 근데 지금까지 뭐 아무 안전진단도 없고 재건축도 안 하고 재개발도 안 하고 그 집들은 아직 그대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들 이제 수명이 점점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노후된 집들이 대보수 시대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진짜 그거를 딱 봤을 때 돈이 모자라는 거야.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돈을 뭐 중국 정부 돈을 어디 가서 구해? 기업에서 뜯어오고 개인들한테서 수확해오고 털어오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대중자금관리처를 한 게 또 만든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자금관리처는 니들이 집 살 때 이미 냈고 대중관리자금처는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또 니들이 집 살 때 우리가 또 받은 그 토지 양도세 이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 좀 떼서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국 지방정부랑 중앙정부에서 조금 조금씩 해서 정부에서 돈을 만들 거다. 니들이 돈 낼 일 없다. 바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번에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중국의 집값에는 토지 양도금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부디 추랑진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냐면 자 건설사가 집을 지으려 그래. 그럼 그 집을 지는데 그 땅은 중국 정부 거잖아요. 그럼 중국 정부가 아 이 땅을 그래 여기다 집 지어 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결국에는 그 건설사가 그 자금을 다 내고 집을 만들잖아. 그럼 그 집 만들어 가가지고 그 집 팔 때 그 땅값 그 집값에 다 포함돼 있지. 결국 개인이 내는 거야. 그럼 그 개인들은 그 땅값을 다 지불하고 딱 했는데 70년. 야 그냥 중국에서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야 나중에 공기에다가 세금 매기는 거 아니야? 호흡 필요세 뭐 이런 거. 아무튼 중국에서는 해명을 했어요. 너희들 돈 안 들어간다. 이 해명문이 나오자마자 중국의 또 소위 말하는 중국의 전문가분들이 또 나와가지고 아 또 열혈이 또 뭐 중국 정부를 빨아대는 얘기를 하죠. 야 봤지? 니들 다 오해했어. 지금 중국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아, 야, 천당 위에 공산당이야. 어우, 주여. 하지 마. 어우, 당이요. 어? 전문가들도 말하는 게 그냥 검토가 다 끝났다. 개인 돈 안 들어간다. 이건 중국 정부가 진심으로 지금 돈 내서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중국이 또 그 중국을 열렬히 지지하는, 맹신하는 사람들을 보고 샤오펀홍이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그 샤오펀홍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중국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공산당들을 믿고 공산당만 지지하고 중국을 열렬히 옹호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모든 게 당이 맞다. 중국 당이 맞다. 중국이 옳다. 하고 이런 애국자들이 있어. 말이 애국자지 그냥 무식한 새끼들이야. 걔네들을 샤오펀홍이라고 하거든요. 걔네들이 또 딱 나와가지고 그들만의 그 특유한 그 말투가 있어요. 야, 니들이 중국을 알아? 니들이 중국에서 살아봤어? 중국은 안 그래. 약간 이런 레파토리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아, 또 바로 시전하죠. 야, 봤어? 중국 정부의 이 진심을 봤어? 느껴져? 야, 지금 정부에서 돈 4개 써가지고 지금 내가지고 집 고쳐주겠다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러면서 중국의 선행을 의심하지 말라. 라고 지금 막 아 뭐 전문가들 그 다음에 샤오펀홍들 소분홍이라고 하죠 분홍이들 분홍이들 나와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또 한 말이 아무리 요즘 중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의 진심을 의심하지 마라. 하,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도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한두 번 당해야지 하루 이틀 당합니까 이거. 자 아까도 얘기 나왔듯이 중국은 좀 있으면 대보수 재건축 시대를 앞두고 있어요. 재건축해야 될 노후 주택들이 엄청 많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2015년에 중국 정부에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중국의 위험한 건물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싹 없어졌어. 이 조사를 했다 하고 뭐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나중에 그 얘기 자체가 없어졌어. 근데 내부인들을 말하는 내용은 전국적으로 중국의 주택 문제들, 주택 수명들을 조사했는데 way low가 뭐냐면 위험한 건물. 말 그대로 위기할 때 위자를 써서 way low, 위험한 건물을 조사했는데 그 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발표를 못한 거래. 그게 2015년이에요. 근데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건물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모르는 거야. 한국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하고 때가 되면 안전진단 통과하고 그럼 재개발하고 이게 있잖아.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 중국은 이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거야. 그러다가 아우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쉬쉬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2023년 작년이죠 그죠? 야 이 문제가 골마서 작년에 결국 문제가 한 게 터져요. 작년에 장사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한 채 무너졌어요.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그때 그 아파트에 깔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53명. 그 중에 한 10명은 중상을 입당하고 구해냈고 사망자가 53명. 아 이거는 진짜. 근데 제가 사진으로 그 아파트 그걸 봤는데 정말 노후된 아파트예요.
노후된 아파트인데 그 위에다가 또 불법 증축까지 한 거야. 옛날에 지은 집이 요즘은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건물을 지으려면 그 고도 제한이라든지 몇 평에다가 얼마나 짓고 뭐 이런 다 법이 있잖아. 옛날엔 그런 법도 없었어. 그냥 막 지은 거예요. 그게 70년대, 80년대 지은 것들이야. 지금 와서 이제 걔네들이 무너질 때가 된 거예요. 아파트 한 채가 무너지면서 53명이 죽었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사고죠. 근데 이 중에 불행 중에 다행인 게 뭐냐? 이 아파트가 대낮에 무너진 거래. 대낮에 무너졌으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야외 나가 있고 출근 가 있고 해가지고 그나마 사람이 적게 죽은 거야. 만약에 이게 새벽에 무너졌으면 몇백 명 죽었는지 그건 누가 알아? 근데 여러분들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이런 위태위태한 주택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일부러 발표를 안 하고 왜냐하면 당장 해결할 방법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축법 그런 것도 없었지 옛날에 7, 80년대 그게 뭐 어딨어. 아, 요 땅에다가 뭐 6층짜리 한 개 지어보자. 6층짜리 지었는데 야 좀 위에 더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위에 뭐 더 짓고 뭐 그냥 뭐 옛날에는 이런 뭐 건축 설계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집 지었대. 그런 시기에 7, 80년대에 지어놓은 집들이 지금 와서 이제 그게 다 이제 골칫거리가 된 거야. 근데 결국은 뭐냐? 중국에는 그런 안전진단도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골칫거리가 된 그런 위험한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치려면, 그거를 다 이렇게 컨트롤 하려면 돈이 진짜 거의 그냥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 돈 어디서 가져와야 돼? 여기서 털고, 기업 털고, 뭐 소득세 걷고 저 털고, 결국에는 14억 인구한테 조금씩 걷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진짜 만약에 아 우리는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우리 이거 주택 양도금 신경 쓰지 마라. 정부에서 알아서 돈 내서 쓸 거다. 그럴 거면 발표를 왜 해? 알아서 그냥 뭐 가서 주택 보수하고 수리하고 추진하면 되지. 발표를 왜 한 거야? 그냥 뭐 나라 예산에서 이렇게 뽑아다가 쓰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발표한 거는 뭐 지금 이렇게 당장 뭐 사람들 민심이 안 좋으니까 돈 안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나중에 또 변형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세금들, 중국 세금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잖아요. 중국 세금을 뭐 어디서 어떻게 내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 근데 1년에 세금은 계속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골칫거리 집들을 이제 다 어떻게 지들 딴에서는 해결해 보겠다고 이제 돈을 거두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국민들은 일단 안 믿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옛날에 이런 사고도 터졌어요. 중국은 실제로 노인들을 위한 그 예산이 있어. 근데 그 어디 지방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한 그 예산을 2015년인가 그때 가져다가 막 쓰고 했던 그런 사건이라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뭐 800억인가? 800억이면 한국돈으로? 800억 위엔이니까 한국돈으로는 16조야. 16조를 그거를 가지고 가서 뭐 정부에서 그걸 따로 써버린 그게 있어. 공무원들 거기서 그걸로 뭐 파티하고 그 돈으로 뭐 여기저기 뭐 투자하고 뭐 그 지방정부에서 그 예산이니까 지들이 알아서 그걸 다 써버린 거야. 뭐 보너스 막 임의대로 주고 막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실제로 노인들을 위한 양로금도 그렇게 지금 막 갖다 써버리고 빵꾸 나는데 우리가 지금 니들이 내려 하는 이 주택 양로금을 냈을 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거기서 이제 불만이 많지. 그리고 애초에 그 토지 양도금 있잖아. 그러니까 토지 양도금을 그렇게 높이 책정한 게 그냥 중국 정부잖아요. 아 진짜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아 진짜 집 없는 사람들 좀 이렇게 싸게 집 살려고 도와주려면 토지 양도금부터 적게 받든가. 그러면 토지 땅값부터 그렇게 높이 받은 사람이 그냥 마치 느낌이 딱 이거 아니야. 강도가 딱 너 지나가는 거 보고 가가지고 너 겁나 패고 너 돈을 딱 뺏었어. 다 털었어 너를. 근데 누워있는 너한테 한 2천원 쥐어주면서 야 너 집에 갈 돈 없지? 야 지하철 타고 가. 이거 진심으로 너 걱정해서 주는 거야. 알았지? 야 이런 느낌이잖아. 땅값으로 그렇게 많이 뜯어가 놓고 지금 또 이제 뭐 주택 양도금이니 뭐 중국 정부가 얘기했듯이 아 니들 돈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생색을 내. 니들 받을 거 다 받아갔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야. 아니 뭘 또 내라는 거야? 또 어떻게 털어가려고 지금 하도 털리고 있으니까. 진짜 나중에 이 주택 양도금이 일단 지금 막 나왔잖아요. 8월 23일에 발표를 하고 8월 26일에 해명을 했어요. 아 니들 돈 안 걷을 거라고. 나중에 돈을 걷어갈지 안 걷어갈지는 이건 지켜봅시다. 일단 중국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야 니들 돈 낼 거 없어 우리가 돈 다 낼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부터 일단 불안하죠. 그죠? 아니 돈 없이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 수많은 수십억 채, 그 중에 노후 집들이 수천만 채, 수억 채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유지 보수하려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뭐 아 니들 돈 안 걷을 거야 우리 정부에서 알아서 할 거야. 정부에 돈 더 필요할걸?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단 평소에 중국인들이 털리고 있는 세금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영상을 참고하세요. 차이나 뉴스에서 중국 세금도 한번 다뤘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중국이 세금을 걷어받은 방법은 이거야. 중국 정부는 이거야. 니들이 세금을 내는 거를 알면 안 돼. 몰라야 돼. 그리고 니들이 그 돈을 썼을 때 만족해야 돼. 정부한테 박수를 쳐줘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돈을 걸어가야 돼. 이렇게 걷는 방법을 알아내와. 중국 공산당들은 밤낮 없이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중국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면서 박수까지 받을 수 있을까? 밤낮 없이 이거를 연구합니다. 진짜. 이 진짜 중국을 좀 아는 사람들은 공감할걸요? 중국 정부가 일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세금은 걷어가되, 아, 중국 사람들이 이걸 씨발씨발 하면서 내게 하면 안 돼. 뭔가 공산당이 박수를 받으면서 우리의 뭔가 이 우상화 되면서 그러면서 얘네들도 모르게 쓱 그걸 가져와야 돼. 이런 수를 계속 불려고 하는 거야. 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발표했다가 아차 싶으니까 아, 니들한테 돈 안 받을 거야. 진짜 안 받을까요? 또 변형적으로 다른 곳에서 니들이 모르게 받는 거야. 국민들이 모르게. 어, 뭐 그럼 유지 보수비 5%에서 8%였지. 그거 그냥 뭐 10%에서 15%로 올려. 사람들 모르게. 아, 그리고 토지 양도세, 그거 토지 땅값 있잖아. 거기서 좀 더 올리자. 거기서 좀 더 올려가지고 여기 또 떼오면 되고. 일단 중국 사람들이 직접 내는 게 모르게끔 만들어. 다른 데에서 걷어. 이렇게 되겠지, 결국에는. 왜냐하면 그 예산을 채워야 되니까. 돈 없이 그 수많은 무너지려고 하는 집들을 어떻게 해, 그러면. 그리고, 지금 중국에 람웨이로 알죠? 그러니까, 짓다만 집들. 아니, 짓다만 집들이 그것도 이제 몇천만 채야. 몇천만 채에서 몇억 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봐봐. 중국에 지금 그 람웨이로가 어떻게 된 건지 알죠? 우리 여기 집을 짓겠습니다. 일단 집 팔게요. 빨리 사요. 중국 집값 오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 바리바리 싸 들고 가가지고 저 집 살래요 하고 딱 샀어. 근데 나중에 이제 공사하다가 이거 집 다 안 팔릴 것 같은데? 더 지으면 손해일 것 같은데? 안 지어. 그러면서 남아진 게 이제 람웨이로. 그럼 이제 돈 낸 사람들은 들어갈 집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짓다만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 여기 집 내 샀는데 나 권리 있다 이러면서. 근데 그런 문제도 지금 정부에서 하나 못 잡고 있는데. 뭐? 주택 양도금 그 니들 또 어디다 쓰려고? 주택 신체 검사비? 내가 검사할게. 네가 왜 검사하는데? 내 집 70년 동안 내가 검사할게 알아서. 지금 이 마음이야. 설마 뭐 중국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할까? 중국 정부에서 중국 양로금을 다 걷어갔어. 중국 양로금, 주택 양로금, 주택 보험금, 주택 검사비 다 걷어갔어. 다 걷어가가지고 정부에서 뭐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집에 물 새요? 아이고 집에 물 새는구나. 우리가 돈 좀 써드려야 되겠네. 이러면서 뭐 보수해 줄 것 같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예지, 우예. 아파트 관리,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있듯이 뭐 집에 뭐 문제 있으면 그 관리실에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간단한 건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중국은 우예가 있고 그 다음에 예외회, 그 다음에 주외회 이렇게 세 부서가 있어요, 아파트마다.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그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집 살 때 내는 자금으로 5%에서 8% 내는 자금으로 그게 돌아가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돈을 더 걷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받은 건데, 그 돈들이 일단 지금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그 돈도 집주인들을 마음대로 잘 못해요, 그게. 뭐 예를 들어 집주인들이 뭐 어디 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다 같이 고칩시다. 이게 아니야. 그냥 그 우예 관리 쪽에서, 그 관리하는 쪽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지, 집주인들이 뭐 목소리를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그거를 따로 또 돈을 걷어갔다? 주택 양로금? 그건 뭐 어디 어떻게 언제 쓰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뜯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중국이 지금 여기저기서 부추를 그어가려 그래. 기업도 털고 있고 여기저기서 다 털고 있어요. 돈을 막 거들라 그래요. 그 문제가 또 뭐냐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외국 기업들 다 탈출하면서 얼마 전에 IBM 또 뺐잖아. 중국의 IBM R&D 용수 그거 뺐잖아요. 그거 발표하면서 3분 걸렸대. 자, 여러분들 참 유감입니다. 이제부터 IBM 중국 R&D 센터를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3분 발표하고 떠나고 순식간 천여 명 실직. 그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도 빠져나가고 중국 기업들도 지금 안 좋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걷어들인 세금이 동년 대비 항목마다 5%에서 많게는 55%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세금을 걷어야 그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할 거 아니야. 근데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었어, 걷어들인 세금이. 자, 어떤 세금이 있냐면 국내 증치세, 정지수에 이것도 한번 다뤘었죠? 그게 한국말로 따지면 부가가치세야. 국내 증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수입화물 증치세, 도시건설세, 자동차 취득세, 인지세, 자원세, 아무튼 등등
정말 세금 항목이 어마어마하잖아. 그 세금들이 다 옆에 보면 작년 대비 적은 거는 5% 감소, 6% 감소, 7% 감소, 많이 감소된 것들 45% 감소, 55% 감소, 십몇 프로 감소.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적게 들어오는 거야.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이 빵꾸난 세금들을 어디서 메꿔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머리 쓰고 있는 중국 정부의 모습들입니다. 그 중에서 생각해낸 게 주택 양도금이 아닌가. 그 다음에 오른 세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개인 소비세. 오른 게 소비세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한 게 뭐야? 중국 물가 올리기. 거지 세트에서 얘기했죠? 중국의 거지 세트.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만 먹는다. 그럼 뭐 있었죠? 컵라면, 짜살, 콜라 한 병.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부터 이제 가격 올리는 거야. 털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중국은 세금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 옛날에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사업하기 전에, 야, 중국 14억 인구야. 한 사람당 1원만 벌면 14억이야. 10원 벌면 140억이고, 100원 벌면 1400억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중국에서 사업을 펼쳤던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도 약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봐봐. 중국에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있는 주택이 예를 들어서 한 20억채라 치자. 20억채는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국도 다주택자가 많으니까. 14억 인구 중에 소유주가 그래 뭐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소유주가 있는 주택이 10억채라고 치자. 10억채. 그러면 여러분들 주택 양도금 얼마 거둘 것 같아요? 이 10억 세대에 1년에 100만 원만 걷잖아요? 그럼 1년에 1000조예요. 1000조. 주택 세대당 100만 원만 걷으면 1년에 1000조야. 중국의 대재건축 시대, 대보수 시대를 지금 중국은 그걸 맞이해야 되고 그걸 그렇게 큰 돈이 나가야 되는데 세금 또 안 들어와. 여기저기서 돌려막기 해야죠. 그리고 70년 된 집들을 뭐 이제 소유권이 이제 끝난 집들을 중국 집들이 다시 자 이제 이거 재건축합시다. 새로 지읍시다. 자 지었는데 연장할 거예요? 들어가서 사세요. 이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 또 다시 털어야지. 70년 소유권 끝났으니까. 물론 말은 이렇게 안 해. 말은 야 너 70년 소유권 끝났지. 그럼 너 새로 사서 들어가. 돈 더 내. 이렇게 안 해. 70년 소유권 끝나도 연장하셔야지. 하지만 돈은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야. 기분 좋게. 중국 공산당이 일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기분 좋게 돈 내게 만들어. 어떻게 하면 얘를 기분 좋게 돈을 낼 수 있게 만들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게 중점이야. 그게 오늘의 포인트야. 중국의 세금을 거둔 방법. 니는 니가 세금을 내는 걸 몰라야 돼. 하지만 뭔가 돈 쓸 때 기분도 좋으면서 정부를 찬양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니 돈을 배울 수 있을까? 너도 모르는 사이에 돈은 이미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야 돼. 그걸 어떻게 할까? 대표적인 게 옛날에 그 부가가치세. 중국 옛날에 부가가치세 18%였나 16%였나. 아무튼 선진국에 비해서도 겁나 높았어. 후진국들은 옛날에 중국도 후진국이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후진국들은 보통 4, 5% 받거든. 중국이 그때 16%만 18% 받았어.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거 어디 안 나오거든. 그냥 모르고 내는 세금들. 진짜 나중에 중국이 대보수 시대를 들어갔을 때 그게 50년 된 집들 예를 들어서 70년 소유권이잖아. 근데 50년이면 이게 무너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재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나머지 20년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다시 또 그거를 뭐 어떻게 할까? 그게 궁금해. 아니 여기 집 위험합니다. 우리가 재건축 해드릴게요. 재건축 했는데 20년 남았죠 아직. 그래 들어가서 20년 사세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 무슨 방법으로 할까? 20년은 하지 말고 그냥 70년 다시 연장해 드릴 테니까 돈 요것만 좀 더 내.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리고 또 중국이 또 진행하려는 사업 중에 한 개가 중국의 그 유령 집들 람웨이로 그 집을 해결하려는 방법 중에 한 개가 중국 정부에서 일단 짓다만 버린 집을 중국 정부에서 사들여가지고 그 집을 다시 집으로 딱 완성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뭐 나눠준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수많은 수천만 채의 그 짓다만 집을 정부에서 무슨 돈으로 그걸 사들여가지고 그걸 다시 또 완성시키고 그 다 국민들한테서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약간 시진핑이 얘기하는 공동부유, 공동빈곤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게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건 공동부유라기보다는 그냥 공동부유도 없고 공동빈곤도 없어요. 그냥 이건 공동 다같이 키 맞추기 식으로 가는 건데 과연 이 중국의 국민들이 이걸 순수히 받아들일까. 아무튼 지금 중국의 그 문제는 커요. 대보수 시대 중국의 위험한 건물들이 워낙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아무튼 이 주택 양도금, 주택 보험금, 주택 검사비, 주택 신체 비젠페이라 해놨어. 주택 검사비 아무튼 요새 비용. 그건 딱 그 탕핑해 있는 사람들한테도 너 집 있고 너 집에서 맨날 누워 있지. 야, 너 주택 양도금 내. 털기 딱 좋은 명분이야. 딱
좋은 지금까지 중국이 또 수확하기 위한 그 빌드업이었습니다. 이후로 또 이게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는 제가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온 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